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지난 3일 교육부가 이번에 보게 될 6월 모의 수능 지원율을 발표했는데요. 영어 B형의 경우 선택 비율이 이 전체 82.3%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3월 모평 때보다는 5% 정도 하락한 수치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영어 A형, 즉 쉬운 수능형으로 선택한 학생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얘기겠죠. 올해 처음 실시되는 이 선택형 수능 구조 탓에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혼란스러움을 겪을 것 같은데 자, 그 어느 때보다도 전체적인 입시 흐름을 좀 파악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1대1로 맞춤 상담을 함께할 텐데요. 오늘도 진화 계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2014학년도 이 달라진 입시에서 여러분들 좀 든든하게 합격의 길로 안내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또 모셨는데요. 먼저 충남 서령고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최진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규입니다. 네. 그리고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 조미정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미정입니다. 네. 자, 선택형 수능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자신의 성적을 좀 분석을 받고 1대1로 맞춤 상담을 얻으실 수 있는 기회 있습니다. 저희 상담 문의는 전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 열어놓고 있으니까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와 함께 구체적인 상담 받으시면서 해결책도 찾고 또 자신감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우리 학생들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작진과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미리 좀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께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아, 예, 저는 고3 수험생 둔 학부모입니다. 네. 입시와 관련해서 궁금증 많으시죠? 예. 네, 어떻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 저희 아이는 지금 적성을 좀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적성도 인원도 많이 늘고 그래서 적성을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또 이제 정시가 또 계속 공부를 해오던 거라서 정시를 또 놓을 수가 없어서. 네. 이걸 비중을 어떤 얼만큼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요. 네, 수능 준비와 함께 적성고사 준비도 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궁금하다는 예,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예. 상담과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성적 등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지요. 예, 화면을 보면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는 7, 수학 4.75, 영어 6.75, 과학 5.63, 그래서 국수 0, 과 6입니다. 3월 달에 봤던 전국전합 성적입니다. 국어 A형이죠. 5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 B형 3등급, 영어 B형 4등급, 물리 생명과학 5등급, 3등급. 여기서 우리 학생의 어떤 그 특징이라면은 내신이나 수능에서 비교적 수학 교과의 성적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비교과 활동입니다. 네. 비교과 활동인데요. 동아리 활동은 1학년 때 퍼즐 수학반에서 활동했고요. 2학년 때 수학연구반. 그리고 이제 포스터 그리기 대회에서 장려상, 이 수상 기록이 요거 한 건입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 활동에 30시간 정도 참여했고요. 봉사 활동은 1, 2학년 합쳐서 81시간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지망 학교입니다. 1지망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분자생명과학과고요. 2지망은 가톨릭대학교 생명환경학부, 3지망은 가천대학교 생명과학과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과 이제 비교과를 분석을 해주셨는데 우선 성적을 보면은 내신 성적보다는 모의고사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우수한 자연계열 학생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현재 이제 적성고사 전형을 준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준규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분석하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의 그 사전 상담 자료를 받아보았을 때요. 우선 교과 성적의 흐름을 보면은 생명과학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만약 입학 사정관제를 생각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수학하고 과학 과목의 성적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학은 4.75, 과학은 5.63 등급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경쟁력이 부족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라면은 우리 학생이 그 논술 전형에 준비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글쓰기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국어 성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어 성적도 7등급이기 때문에 논술에서도 경쟁력은 좀 미치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같은 경우도 수상 실적이 한 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에서 활동한 부분은 있긴 한데, 좀 뭐라 할까요? 그 역동성이 부족하다 할까요? 또 우리 학생이 이제 자신이 진로를 정해놓고 적절하게 이렇게 활동했던 실적이나 기록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또는 자기주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이제 전공 적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학생한테 조금 희망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적성에서 역시 이제 학생들의 어떤 성적을 가늠하는 중요한 과목이 바로 이 수리, 수학 과목이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수학 과목의 성적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강점이 있다. 그래서 적성 검사 전형에서는 역시 이제 수리 비중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마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우리 학생이 적성 전형을 선택한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좀 구체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대학을 어떤 전형으로 좀 선발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지원을 했을 때 합격 가능성까지 한번 타진을 해보죠. 예. 일단 그 아마 이 점이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 학생이 그 희망하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나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대학교, 가천대학교 이런 대학에 현재 3월달 모의수능 점수 가지고 과연 정시에 지원한다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볼 때는 대략 한 52점에서 많게는 82점 정도까지 성적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시는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수시에 더더욱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학생이 지원 희망하는 대학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과연 가능성 여부가 에 대한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거든요. 그 분자생명과학과 일반 우수자 1인데요. 학생부 20의 전공능력검사 80%입니다. 수능 최저가 없고요. 가능한 내신은 3.7에서 4.7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은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요. 시험은 언어, 외국어, 수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합격자들의 적성 점수는 100점 만점이라고 봤을 때 80점 전후에서 합격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대학은 수능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수능 준비하고 상당히 그 병행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합격자들이 등록률도 85%로 상당히 높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내신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적성 점수를 조금 더 높여야 하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 일반 우수자 전형 1과 2가 있는데요. 1은 최저가 없지만은 2는 최저가 두 개 영역 3등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두 개 영역 3등급을 충족하기 때문에 일단 일반 우수자 전형 2를 지원하는 것이 최저에서 걸른 다음에 나머지 학생들이 이제 경쟁을 한다고 볼 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예, 다음 대학인데요. 가톨릭 대학인데요. 생명환경학부 적성전 우수자인데요. 우선 선발로 뽑는 50%는 적성 100%입니다. 여기는 최저가 없고요. 일반 선발 50%는 적성 역시 100%거든요. 그래서 한 개 영역 3등급을 충족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충족이 되죠. 이 대학의 장점은 역시 내신 성적이 들어가지 않고 순전히 적성으로만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낮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도전을 합니다. 전년도 경쟁률을 보면 44.7대1로 매우 높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요, 일반 전형 최저 하나를 3등급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리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강점을 갖고 있다. 역시 이제 지원해도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대학인데 가천대 적성고사 전형이거든요. 구선 전형으로 30%로 선발하는데 여기는 이제 적성이 100%입니다. 일반은 학생부 30이 들어가고 적성이 70이거든요.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역시 이제 수능처럼요. 국어 A, 수리 B, 수학 B, 영어 B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과목이 있고요. 학생부 등급 간 차이가 이제 3점이라고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6점 정도 우리 학생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적성 성적을 좀 더 올리는 데 집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은요. 3학년 1학기를 40% 반영하기 때문에요. 역시 이제 1학기 성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우리 이제 현재 선생님께서 희망하고 있는,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지금 한번 검토를 해 주셨는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점, 그리고 또 이제 적성고사 준비가 얼만큼 되어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학생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이제 우리 학생은요. 5월 달 중으로 그 적성 지원 대학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학의 기출 문제를 최근 3년 정도요. 그래서 계속해서 풀어보면서 문제 유형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합격자들의 점수 가능대를 확인하시고 역시 이제 적성 같은 경우는요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계속 꾸준히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 변화를 살펴가면서 목표 점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이제 수능 점수에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목표를 갖고 공부해야 될지 화면을 보면서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3월달 지금 이제 국어 성적, 수학, 영어 성적이죠. 5등급, 3등급, 4등급이고 탐구 영역 5등급, 3등급인데요. 6월달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목표 점수를 빼고요. 9월달로 보면은 국어는 이제 백분율을 한 4% 정도 올리는 수준에서 5등급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백분율 역시 4% 올리는 수준에서 3등급, 영어는 이제 백분율 6% 정도 올리는 선에서 4등급 유지하면서 이제 과학 탐구나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100분이 올리는 수준이거든요. 생명과학은 지금 88% 3등급이기 때문에 1%만 올리면 2등급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가장 중요한 게 11월 달 이제 수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1월 달 수능에서는 그렇게 성적이 고무줄처럼 이렇게 쭉쭉 늘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를 제가 제시한다라면은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60% 정도면은 4등급이 나오고 한 등급 정도 올리는 걸로요. 그 다음에 수학 B 같은 경우는 이제 89%에 접근해서 2등급, 그 다음에 영어 B 77% 3등급, 그 다음에 물리 1, 생명과학에서 4등급, 1등급 이렇게 맞춰준다라면은요. 아마 이제 우리 학생이 여기에서 조합하기에 따라서는 정시에서도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능 최저 등급을 염두에 둔 수능 목표 점수 선생님 명확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전공 적성 검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좀 틈틈이 계속해서 준비를 해보자라는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외에 또 어떤 대학을 좀 현실적으로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역시 이제 적성 전형이 될 텐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요. 우선 단국대 천안 캠퍼스 생명과학부 일반 학생 전형입니다. 1단계 20배수가 학생부 100으로 뽑거든요. 이제 중요한 건 2단계가 될 텐데 적성이 80%입니다. 최저가 없고요. 여기는 왜 이제 우리 학생한테 추천을 하느냐면은요. 수리 영역이 70문항입니다. 그래서 점수로 따지면 70점이 되거든요. 결국 이제 수리 성적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전형에 지원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대학은요. 한국기술교대거든요. 아마 이제 며칠 전에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만족하는 대학 1위가 바로 이 천안에 있는 한국기술교대로 나왔거든요. 에너지 신소재 화학공학부를 추천드리고요. 역시 이제 우선 선발에 적성 100%가 있고요. 일반 선발에 적성 80%에 학생부 20%가 있습니다. 우선은 최저가 없고요. 일반 같은 경우는 이제 3개 영역 중 2개 합이 7인데 수학이 필수거든요.
만약 B형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1등급 가산해서 합이 8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 이 부분에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 영역이 25문항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3문항은 주관식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요. 서경대 화학생명공학과인데요. 역시 이제 적성 80%가 들어갑니다. 체제가 없고요. 수리 영역이 25문항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하고 사고 영역이 25문항, 20문항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학생이 준비가 된다라면 아마 적정 수준에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대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수리의 강점을 활용을 해서 적성에서도 수리 영역의 비중이 조금 있는 대학들을 더 추천을 해 주셨는데요. 어머니 오늘 상담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아, 예. 네, 저희가 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또 이메일로도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자제분과 함께 잘 살펴보시고 좋은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화하셔서 감사해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생명과학 연구원이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성적과 비교과를 종합해 봤을 때 수시에서는 전공 적성 검사 전형을 공략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특히 수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수리 비중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대학별 고사의 특성상 지원 대학의 기출 문제를 꾸준히 풀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표 등급은 국어 A 4등급, 수학 B 2등급, 영어 B 3등급, 물리 1 4등급, 생명과학 1 1등급이고요. 추천 전형으로는 전공 적성 검사 전형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 외에 단국대 천안 캠퍼스 일반 학생 전형, 한국기술교대 일반 전형, 서경대 일반 학생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학생을 위한 상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역시 어머니께서 연락 주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네, 어떻게 지금 자녀분도 함께 시청을 하고 계신가요? 아, 지금 아직 야자하느라고 학교에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네네. 입시와 관련해서 요즘 고민도 많으시고 그러실 텐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 네. 저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조미정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 내신 성적입니다. 1, 2학년 평균 등급인데요. 국어는 1.83, 수학은 2.44, 영어는 1.28, 사회는 1.62로 국영수사 평균은 1.8등급 정도 되고요. 3월에 치렀던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국어 B는 2등급, 수학 A 1등급, 영어 B 1등급, 한국지리 3등급, 세계지리 2등급으로 평균 1.6등급입니다. 다음은 비교과입니다. 교내의 활동을 보면요. 1학년 2학기 때 학급 회장을 했었고요. 2학년 동아리 국제회의반에서 회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모의 유엔 회의에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영어 토론에서 헤드체어를 맡아서 토론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시사지에 영어로 글을 기고를 하기도 했고요. 이화여대 대학 탐방, 각종 교내 특별활동 발표대회에 참여를 했고요. 학생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2학년 때 영재학급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총 38시간으로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다음은 수상 내역입니다. 각종 국어, 영어, 한국사에 대한 교과 우수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학업 우수상, 학력평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어 말하기 대회 금상, 그 다음에 영어 경시대회 동상, 각종 독후감쓰기 대회 동상, 그리고 동아리 우수 학생상, 그리고 봉사상을 받았습니다. 지망대학은요, 1지망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일반 전형, 2지망은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성균인재 전형, 3지망은 교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일반 전형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다 이제 우수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영어 교과 성적이 우수하고 또 영어 관련 활동들 그리고 수상 내역이 좀 돋보이는 이런 학생인데요. 조미정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분석하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 지금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보통 보면 이제 1등급 약간 후반대 성적을 보이고 있고요. 이 친구는 이제 수시하고 정시를 모두 다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학생인데, 모의고사 성적이 3월에 비해서 4월달이 조금 더 향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러한 추세로 모의고사 성적이 점점점 향상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정시까지도 염두를 해둔 그런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교과 성적을 좀 보면요. 전체적으로는 우수하고, 다양한 교과 우수상 성적을 받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1학년에 비해서 2학년 때는 성적이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만약에 이제 원서를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학기 동안 3학년 1학기에 성적을 끌어올리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국어하고 영어 성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수학이 점점 향상되고 있기는 하는데 지금 2등급을 넘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모의고사가 됐든 내신 성적 수학이 됐든 이 수학 과목이 왜 성적이 오르지 않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좀 철저히 하셔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과 부분은요,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 편이에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2년 동안 국제회의반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요. 회장직을 하면서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했고, 교내에서만 머무른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학교하고 단체로 연합을 해서 연합 활동도 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비교과의 전체적인 흐름은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일에 대한 어떤 추진력이라든가 열정 그리고 본인이 지금 국회 국제회의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한 동아리 활동은 적극적으로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성적과 비교과를 선생님께서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연세대와 성균관대 그리고 고려대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이들 대학을 지원을 했을 때 유불리를 좀 함께 따져보죠. 네. 우선 화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일반 전형인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모의고사 수능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대학의 일반 전형에서 수능 우선 선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지금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물론 6월달 이후에 재수생이라든가 반수생이 포함이 됐을 경우에도 지금과 같은 모의고사 성적대를 계속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연세대학교 일반 전형에 지금 지원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내신 성적이 합격 가능한 아이들의 성적대가 보통 1.3에서 1.4등급 이내에 듭니다. 물론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수능이 영향이 크지만 만약에 우선 선발에 들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 선발까지도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신에서는 약간 부족함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학생이 충분히 모의고사 성적을 앞으로 계속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네. 이 정치 외교학과 일반 전형의 우선 선발에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요. 다만 합격 가능성을 조금 높인다라고 보면 정치 외교학과보다는 사회학과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성균 인재 전형에 희망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전형은 입학 사정관 전형이고요. 우선 선발은 서류 100%, 여기에서 서류라고 하는 것은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종합평가하는 겁니다. 대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발은 서류와 학생부 교과 성적이 반영이 직접적으로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가 만약에 우선 선발을 타겟으로 한다라고 보면은 서류 심사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내신이 성적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영어 성적은 좋은데 사회교과 성적은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전반적인 내신 성적 1.8등급 정도면 이 서류 100%에 선발되기에는 약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단 이 성대 같은 경우 이 성균 인재 전형에 일단 지원을 해볼 수는 있으니까요. 지원을 하시고 다만 3학년 1학기에 성적을 최대한 어쨌든 끌어올려서 반등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전형 이외에 또 논술을 보는 일반 전형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일반 전형인데요. 논술을 보는 전형으로 우선 선발 70%, 일반 전형 30%입니다. 지금 합격 가능한 내신 성적대는 1.3에서 1.5등급 정도인데요. 우선 선발을 타깃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국영수 등급 합의 4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부분만 만족시키면 되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마찬가지로 우선 선발 최저 기준 충족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제가 학과를 조금은 낮추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연세대에서 학과를 조정을 한다고 하면 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조금 더 소신껏 가고 싶은 정치외교학과를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우리 선생님께서 아주 우리 학생의 성적을 꼼꼼하게 분석을 하면서 희망하는 대학교의 합격 가능성에 검토를 해주셨는데 지금 굉장히 또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우리 학생의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우선 선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건이 될 건데요. 지금 현재 그 백분위를 보면은 수리 같은 경우에 97.68%였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6월과 9월에 이제 재수생과 이제 삼수생, 반수생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1.68%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수리나 언어 공부도, 국어 공부도, 수학과 국어를 좀 더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께서 또 보시기에 앞으로 전략을 또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좀 조언을 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시에서 최상위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금 일반 전형 논술을 보는 전형에 우선 선발 최저학력 기준을 목표로 공부하자. 저는 이 목표보다는 오히려 이 대학을 정시로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모의고사 성적을 끌어올리는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시로 연대 고대를 가기에는 백분위가 한 2점 정도 부족한 상태고요. 네. 성대 같은 경우는 1.5등급, 1.5 백분위 정도, 그다음에 이제 그 이외의 대학들은 지금의 이제 모의고사 성적으로도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학생이 이제 3월달하고 4월달하고 이 모의고사 성적 을 보면 영어는 꾸준히 100점이에요. 다 맞은 케이스예요. 올 100인데 국어는 이제 한 문제 두 문제 틀리다가 만점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수학이 좀 기복이 있어서 1등급이었다가 2등급으로 떨어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남은 기간 동안에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 있어서 이 수학에 대한 성적을 얼마나 잘 끌어올릴 것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한다고 보면 우리 학생은 내신과 모의고사에서 국어 영역 국어 영어는 그냥 만점을 맞자. 이 전략을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2등급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1등급으로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처음부터 1등급 전략을 세우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범위도 점점 늘어나고요. 네. 그래서 2등급도 상위의 2등급을 유지하자. 상위의 2등급을 가다 보면 이게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로 1등급도 올라갈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학생의 이제 학습 전략은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거 이렇게 안주하지 마시고요. 네. 정시로 내가 이 대학들을 가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음가짐 자체를 좀 달리하다 보면은 성적에 있어서도 좀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현재 대학 외에 또 어떤 대학들을 좀 더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은 지금 가장 적정한 대학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선별을 한 상태인데, 그래도 정시에 비해서는 약간 이제 상향 지원에 속합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대학을 두 군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정치 외교학과가 속해 있는 서강대 사회과학 계열 논술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전형은 수능 우선 선발 최저 기준이 국수영 100분위 합이 284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29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선발 기준은 충분히 충족이 가능한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학과 자체가 좀 높다 보니까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대는 높은 편입니다. 다만 서강대 논술이 좀 어렵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셔서 본인이 이 대학의 논술 전형이 자신하고 잘 맞는지 아니면은 본인하고는 잘 맞지 않은지를 검토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일반 서류 전형, 우선 수능 우선에 해당되는 일반 서류 전형도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일반 우수자 전형인데요. 이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모의고사 성적으로 아주 적정 수준의 대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 9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이 대학보다 성적이 만약에 이제 잘 나오지 않고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에는 이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일반 우수자 전형을 원서를 쓰시고요. 마찬가지로 논술 전형의 우선 선발 최저 기준은 국수영 100분위 합이 284로 서강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언니 오늘 말씀, 선생님 말씀 잘 이해하셨죠? 아, 네. 네.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한 학생 같으니까 끝까지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도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예, 우리 학생의 대입 합격 전략입니다. 먼저 우리 학생은 최상위권 대학을 희망하는 만큼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향상시켜야 하고요. 지원 대학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입학사정관제를 지원할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등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요. 수능 공부를 할 때도 논술 전형의 조건에 맞춰서 하지 말고 정시 합격 점수를 목표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목표 점수는 내신에서 국어, 영어, 사회 모두 1등급, 수학 상위 2등급을 확보하고 수능에서는 100분위 국어B, 영어B 모두 만점, 수학 A 96에서 97, 사탐 평균 96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논술 전형으로 우선 선발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를 추천해드리고 입학 사정관제 전형으로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재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진행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시 어머니께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역시 고3 학부모입니다. 수험생 네. 학부모고요. 예. 저희 아이는 영어 토익으로 어학특기자 전형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생각처럼 토익 점수가 잘 나오질 않아서 이제 그것만 바라보고 나머지 과목을 많이 좀 생각을 못 하고 공부를 했는데 네. 점수가 안 나서 지금 고민이 돼서 아유 예, 예. 연락 잘하셨습니다. 고민 많으실 텐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최고 선생님들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사전에 우리 학생의 자료를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하셨거든요.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4.25, 수학이 7, 영어 2, 사회 6 해서 국수영사 4.8입니다. 그 다음에 3월달 전국연합 성적이거든요. 국어가 3등급, 그 다음에 수학이 8등급입니다. 영어 3등급, 그 다음에 사회탐구 영역은 6등급입니다.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요. 바로 수학 성적입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도 상당히 좀 뭐라 할까요? 하위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성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성적은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 수능 성적에 있어서는
3등급 거의 컷에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비교과활동 보겠습니다. 네, 비교과는요 1학년 때 한별단 청소년 연맹 활동했고요. 그다음에 그 영미 시트콤 감상반도 했고요. 진로 다이어리도 썼고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1학년 방과 후 학습 시간이 120시간 정도 되고요. 봉사 활동은 1, 2학년 합쳐서 57시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내약인데요. 수상내약은 11건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글짓기 대회, 자기소개서 쓰기 대회, 경시 대회, 소감문 쓰기 대회에서 다양한 수상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지망대학입니다. 1지망은요, 한림대 국제학부고요. 2지망 동덕여대 영문과, 그 다음에 3지망은 단국대 천안 국제학부입니다. 네. 네, 선생님이 꼼꼼히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그 우리 학생이 입학사정관제에 가능할까 하는 부분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영어 부분에 대한 성적인데 영어가 1학년 1학기 때 3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학년 때 올라와서 2등급이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3학년 1학기 성적이 만약에 1등급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역시 교과 성적이기 때문에 흐름이 상당히 높은 부분에서 이렇게 향상되는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 두 개 대학 정도 이렇게 지원 가능 여부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부분이 될 텐데요. 비교과 부분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제가 판단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진로 활동은요, 나름대로 이제 동시 통역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진로의 일관성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관련된 교과 활동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있긴 했지만은 조금 더 역동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해서, 좀 이제 중간 정도의 성적을 이제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성에서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활동을 하긴 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거기서 본인이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목표성을 정해놓고 전문적인 내용을 연구했던 그런 부분은 확인하기 어려웠고요. 수상 경력은 11건 정도 있으니까요. 뭐 나름대로 이제 잘 갖춰져 있다고 보고요. 봉사 활동은 진로하고 연관된 쪽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아이들 일제 그 학습 활동 같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쪽의 봉사 활동은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에서 독서 활동은 다양한 독서 활동이 좀 기록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런 점이 좀 부족했고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교과 성적에서 영어 성적의 흐름은 나름대로 이제 3학년 1학기가 관건인데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갖췄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비교과에서는 다른 학생을 압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내용들은 좀 부족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학생은 지금 영어 특기자 전형을 희망을 하고 있고 앞서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어 성적에만 좀 많은 관심을 기울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어학 특기자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 우리 좀 전경호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예, 어학 특기자 전형은 말 그대로 이제 특정 언어에서 아주 재능과 소질을 보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인데요. 보편적으로 이제 보면은 수능 성적이 잘 나오지 않고 있거나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데 어학 분야의 소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도전하는 전형이 바로 이 어학 특기자 전형인데요. 우선 어학 특기자 전형을 지원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대학마다 요구하고 있는 지원 자격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전형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우선 구체적으로 몇 대학을 살펴보기 전에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 기준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고려대학교의 자격 기준을 보면요. 인문계와 자연계를 나눠서 보는데 인문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적인데요. 세계를 선도할 역량을 갖추고 외국어,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노어, 일어, 서 이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과
열정을 보이는 자라고 자격 제한을 두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실은 어학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면서도 점수 제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최고의 아주 굉장히 높은 학생들, 점수가 아주 높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제하에 교과와 비교과 다른 것들을 더 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자연계열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과 과학 분야라는 것을 명시를 했죠. 어학 특기자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수학과학을 이야기한 것은 이 해당 외국어 분야에서 성적이 일정 부분 이상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학과 과학 영역의 교과 내신을 또 보고 다양한 기준을 점검해서 그 분야의 우수성이 확보가 되면 선발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300명을 모집했는데 경쟁률은 8.6:1이었고요. 계속해서 연세대학교 한번 살펴보면요. 자, 연세대학교의 자격 기준은 딱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외국어 및 외국어와 관한 교과와 국제 전문 교과 이수 단위가 58단위 이상이란 얘기인데 사실 여기는 외국어고나 특정 이게 교육과정 편성권이 자유로운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네. 네. 자, 이 지금 어학 특기자 전형, 특별히 고려대와 연세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어학 특기자 전형에서의 그런 뭐 토익이라든지 그런 기준은 어디까지나 자격 요건이라는 거 선생님께서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은 어학 특기자 전형 외에 또 다른 전형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진규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대학의 그 전형에 지원했을 경우 과연 어떤 정도의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화면을 보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요. 우선 한림대 국제학부 특기자 전형입니다. 영어 우수자인데요. 서류 40%에 면접 60%인데요.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높죠.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형은요. 수시 1차에서 20명 뽑고 수시 2차에서 10명 뽑기 때문에요. 1차, 2차 모두 지원이 가능하고요. 서류에서 영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는 가산점 10%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2차 면접에 했을 때 2차 면접에 가서는 영어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 교과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원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요. 현재 3월달 그 전국연합 성적 가지고 봤을 때도 이 대학에 지원했을 경우에 정시에는 약간 이 정도 몇 점 정도 한 2, 3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정시에도 합격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이제 타진해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학입니다. 동덕여대인데요. 역시 이제 영어과 일반인데요. 적성고사를 적용하는 대학인데요. 올해 이제 도입된 대학이기 때문에요. 적성의 어떤 그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공개가 안 되어 있고요. 일단 이제 우선 선발 50%는 적성 100%로 뽑으니까요. 이제 적성 성적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일반 선발은 역시 이제 그 최저 학력을 적용하는데 두 개 영역 등급 합이 6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은 국어하고 영어에서 이미 합이 6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은 이제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이고요. 역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수학 과목의 성적이 적성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학생은 수학 성적이 낮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다음 대학입니다. 단국대 천안 캠퍼스인데 영어과 어학 특기자 전형이거든요. 실적 30%하고 적성 70%인데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근데 자격 조건이 토익 780점 이상이에요. 근데 우리 학생은 현재 토익이 785점 정도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격 조건은 이미 충족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토익 성적을 조금 더 올려서 실적 점수를 좀 더 향상시킨다라면은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한림대학교하고 단국대 천안 캠퍼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분발하면 승산이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될까요? 예, 역시 이제 적성 같은 경우는요 수학 성적이 낮기 때문에 좀 이제 지원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적성의 경우에는 수학에서 판가름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이 그 수능을 준비할 때도 국어하고 그 다음에 영어 쪽 특히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요 2등급에 대략 한 3-4%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국어 2등급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도 워낙 재능이 있는 학생이니까요. 조금
더 노력하면 아마 2등급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수학에서 정말 어려움이 느낀다라면은 수학을 공부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국어하고 영어 쪽에 조금 더 많이 배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익 시험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으니까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800점대 이상으로 이렇게 좀 유지를 해준다라면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라면은 동덕여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될 거고요. 덕성여대 영어영문학과 같은 경우 글로벌 파트너십은 토익 800점 이상이면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천대 영미어문학과 어학특기자, 한성대 영어영문학부 특기자 전형, 요 경우 같으면요, 800점 이상이면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올리면은 우리 학생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거기서 교과 성적하고, 그 다음에 면접이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토익이 850점 이상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광운대 국제학부 글로벌 리더 전형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850점까지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800점 이상은 어느 정도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한 의문을 판단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토익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수능에서 국어하고 영어 쪽에 비중을 둬서 공부하지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시기상 좀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요. 어머니. 네. 자녀분한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자신감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선생님 말씀해주신 내용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동시통역사가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영어에 강점이 있는 우리 학생은 특기자 전형을 준비할 경우에 우선 토익 점수 향상에 집중해야 되고요. 그 외 수시 전형으로는 전공 적성검사 전형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추천 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희망대학이기도 한 한림대학교,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를 추천하고 토익 점수를 800점 이상 받을 경우 덕성여대, 가천대, 한성대 특기자 전형을 850점 이상일 경우에는 광운대 글로벌 리더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3명의 학생을 위한 상담을 모두 마쳐봤는데요.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최진규 선생님 그리고 조미정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수요일엔 저희가 수시 전형 탐구 시간으로 마련을 하고 있죠. 이번에는 이 선생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이 교사를 꿈꾸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교육대 특집으로 내일 이 시간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